진짜 형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았어요? 나 아니요 변했어. 그래서 우리끼리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종민이 지금까지 20년 했는데 앞으로 한 40년 더 할 것 같다고. 아 너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야. 종민아, 종민이 딱 보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오래가. 어 꾸준하게 계속. 약간 임성훈 아저씨처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내 꿈이에요 사실은 오래 하는 게. 그치. 네. 종민은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 엄청난 스타가 되려고 하지도 않고. 맞아. 딱 아니, 되고 싶은데. 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너 무리를 안 하잖아 종민.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 우리 종민은 진짜 절대 무리를 안 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지. 네, 네, 네. 너 요즘 섭외 많이 들어오냐? 네, 뭐 그래. 그럼 들어오면 종민 너도 막 이건 제 컨셉이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되게 내쳐야겠다. 아니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 거. 아, 너 돈 많이 벌었지. 아니, 형보다 나 아, 못 벌었어요. 형보다 너무 못 벌었어요, 형보다. 지금 법사 아니 까보면 아닐 것 같은데. 오, 열어볼까요? 재테크 어떻게 하니? 재테크 아, 나 얼마 전까지 주식하다가 이제 다른 걸 안 하고 주식을 했더니 폭락을 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 코스피 3000대 내가 막 들어왔어요. 아니 여기서 들어갔구나. 이거 나 부동산 안 하니까. 부동산 안 해? 네,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너 모은 돈으로 어쨌든 집은 샀을 거 아니야? 집 못 샀어요 아직. 너 아직도 집도 못 샀어? 네. 너 돈 많이 모은 거 너는 출연료도 있고 형사.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관리를 안 하니까. 너 진짜 집 안 샀어? 네 안 샀어요. 종민이는 중간중간에 너 뭐 무슨 뭐 가게도 하고 그러지 않아? 네 가게도 했었죠. 아 나 종민 가게 했었어. 예, 뭐 이상한 걸 가끔씩 해 얘가 보면. 근데 기사에 뭐 사기당하고 막 이런 것도 몇 개 좀 있고. 어. 그러고 너 법원에 들어가 있었잖아. 네 법원에. 너 막 똑똑해졌다고 헛소문 돌리고. 헛소문. 내 책을 내가 읽기 이건데 6개월을 읽었어요 한 번에. 그때 종민이가 법전을 읽는다 뭐 사실을 준비한다 뭐 별별 소문이. 아, 그랬어? 어, 예, 종민이. 아, 법원에 있었어. 법정 안 해. 뭐, 그거. 법정 안 해. 약간 아, 경찰복 같은 거. 네, 경비관리대. 네. 법원 경비? 뭐냐? 그거 뭐라 하는 경비관리대. 거 뒤에 있으면은 이제 범죄자들이나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어. 우리가 그걸 막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 있음으로 해서 이제 겁먹는 거지. 그 안에서 막 우격다짐이 있을 수도 있죠. 아, 지금 말리고 하긴 하는데 네. 나보다도 이제 그 경호원들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가 아. 더 이렇게 물리적인 제재한 사람이지만 네. 보죠 보죠 보죠. 그럼 너 있을 때도 앞에서 약간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 아 그럼요. 어 그래? 어 그럼요. 나 있을 때는 진짜 많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원고랑 피고랑? 민사야 형사야 아무 상관없어? 우리 형사도 있고 어. 가정 아, 가정법원? 아 이혼하려는 사람들끼리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아. 가정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싸우는 아. 그게 돈 문제, 이혼 문제 이런 그렇죠. 거 오히려 가정법원에 그런 막 그게 좀 많구나. 많이 싸우고 그리고 막 뉴스에 나오신 분들 다 오고 막 누구? 근데 제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봤어? 어, 진짜? 야야야 잠깐 이건 안 쓸게 진짜 안 좋은 막 살인마들 어. 아 진짜? 어. 와 너무 무서웠어. 너 군대 가는 걸 내가 따라가지 않았니? 어스전 그치? 네. 누나는 어... 오빠도 군대 갈 때 안 갔는데 너 군대 갈 때 갔어. 가서 그러니까. 어... 명환이니까 누가 문택이가 돈을 이렇게 주던데? 아 진짜? 네. 어, 그건 몰랐네. 용돈 쓰라고. 뭐, 처음 알았다. 어, 아 그래요? 어. 근데 이제 문택이 있어 만 원짜리. 야 명환이 형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오 어, 그래요? 종민 어? 약간 연예인 같으면서도 연예는 아닌. 어, 어렸을 때 봐서 그래. 진짜 어렸을 때 봤고 종민이가.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렸을 때 봤는데? 산정 미팅. 왜냐 산정 때도 종민이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어. 다 되잖아. 춤도 되고 개그도 되고 뭐 다 되니까. 진짜 연예 프로에 최적화돼 있었어 우리 종민. 사랑의 세레나데 이런 거. 아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세레나데. 와. 좀 그 산정이 장미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세레나데 하는 게 있거든. 댄스 신곡식 이런 거. 와 엄청 했죠 진짜. 어? 너 솔직히 물어본다. 너 지금까지 그런 미팅 프로 꽤 해봤을 거 아니야? 우리. 많이 했어 많이 했죠. 뭐 너 그럴 때 진짜 한 번도 가슴이 뛴 적이 없어? 많죠. 막 얘는 많다니까. 얘 그러면 얘는 아니야. 종민이는 아니 그냥도 하지. 균형 유지해. 아니 아니야. 얘 그냥도 하지만 뛸 땐 또 엄청 뛰어. 난리라네. 근데 얘는 나를 가만히 있는 동물이. 아니야? 맞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종민이는 또 강경 유지하지. 종민이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너. 너 네가 종민이 잘못 본 거야. 너 형 솔직히 얘기해 너.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강경을 유지한 게 아니라 포기가 빨라요. 가슴이 뛰는데 안 되겠지 약간 이거? 약간 딱 그냥 바로 아, 빼는 스타일이에요. 아.
안전주의. 우리 종민이 또 안전주의가 있잖아. 괜히 또 상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미리 내가 미리 걷어들이는 거지. 종민이 마음을 안 열잖아. 아, 마음을 여는 것도 나 한 번 봤는데. 종민이가 한 번 열 때 활짝 열었다네. 종민이가 또 열 때는 활짝 여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안 열었다기보다는 지레 겁먹고 닫았던 거지. 근데 그때는 용기를 낸 거지, 종민이가 진짜. 아, 그 연애 편지도 했어? 연애 편지 했죠. 와, 그거 진짜 옛날인데, 연애 편지? 그거 그래서 산장 미팅도 했고? 산장 미팅 했고. 그때 연애 프로그램 전성기였으니까. 그렇죠. 그때 한참 방송 3사 다 연애 프로그램 하고. 마지막으로 갔던 게 이제 연애의 맛이라고 이제. 아, 그거 됐어? 또? 시즌 1. 네. 진지하죠. 좀 진지하죠.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랬었죠. 아, 진짜? 어. 그래, 거기서 커플 돼서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갑자기 다른 커플 거기서 결혼하는 거 같아서, 이거 어떡하지? 나도 해야 되나? 아, 왜? 이러다가 계속 가면 하게 된대. 사실 알아보고 이제 뭐 진짜 성격도 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 방송으로 만났는데, 이러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아, 정말 거긴 진정성이 있네.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 진짜더라고. 근데 좀 고마운 게 있어. 종민이 어쨌든 그때 SBS가 더 이상하게 좀 메인일 때가 있었어. 엑스맨. 엑스맨부터 요 계보가 KBS 거를 많이 해줬. 맞아. 그런 기억이 너무 나는 게 생각해. 그때는 막 섭외 전쟁이었어. 제일 센 사람들이 SBS 일요일에 가. 그 맞아. MBC는 자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 안에서. 크는 뭐 용만이 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 센 사람이 KBS 일요일에 와. 아, 일요일. 그 다음이 KBS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 관리가 약간 다른 거지. 요즘 사람들이 산장 미팅이 뭔지도 모를 텐데. 근데 산장 미팅 할 때도 종민이는 나름 지금의 위치.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있는 연예인이었어. 바로 그때. 나도 맞아. 그때 나는 어렸는데 종민이는 되게 경험이 많은 연예인이었어. 이미, 그때도 그랬고 10년 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리고 뭐 나중에 수많은 MC들이 뜨고 지고 하는데 종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영국에다 그냥? 그냥 그 학교 3학년 2반에 계속 있는 거야.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 뭐 친구들도 옆에 얘가 왔다가 짝 왔다가 또 사라져. 근데 종민은 계속 거기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어. 야, 내가 여걸 안 할 때 너가 할 때 종민이 누나 할 때 여고 식사하다가 준비됐어요 하다가 복불로 갔다가 1박에 가봐요. 아, 얘가 준비됐어요를 안 해. 아, 준비됐어요. 그럼요. 너 그걸 기억해? 난 그때 너무 기억이 나요. 너 그래? 응. 그래? 네. 너 근데 너 그게 왜 기억해? 왜냐면 그때 호동에 명환이 형하고 술 마시면서 항상 아우 괜찮은데 멤버 괜찮은데 맨날 그랬었거든요. 아 기억이 나요. 그거는 너 없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정이가 어쨌든 쉬러 해외 나가고 우리가 이제 하다가 뭐 좀 잘 안 되고 해서 우정아 다시 들어와라 연락해가지고 내가 캡사이신과 함께 돌아왔지.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 얘 이제 기억력 왜 이렇게 좋니? 봅슬레이. 그리고 우리 그때 복불복을 그때 처음 시작. 그래 그게 이제 제목 복불복이잖아요. 그래. 야 너 예전으로 기억이 되게 좋다 종민아. 그때 기억이 모르겠어. 그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어떤 건 그냥 고기고 어떤 건 되게 매운 거고 우리가 막 매운 거 캡사이신 발라놔가지고 그 수박 빈 수박 찬 수박 골라가지고 그거 탄에만 해. 너 그때 그 탔는데 내가 기억나는 호동이 수근이 발로 차서 밀어서 차가지고 내가 그게 이제 인식 알아요. 그걸 좋아했어요 수근이 형이 또. 진짜? 주목받으니까 이런 걸. 근데 그러다가 1박 2일 시작할 때 그 밖에 자는 것 때문에 또 회의 엄청 했거든. 아 그래요? 연예인들을 밖에 재워도 되냐고 막. 지금이야 너무 당연한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큰 용기가 필요했어. 그리고 야 너무 참신했었는데. 야 그 얘기 좀 하지 그럼. 그래요? 근데 뭐 그때 종민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그게 지금도 그 힘이 아시겠지요. 나 찍고 있어. 잠깐만. 원어 시원한 피디. 네 형님. 네 형님. 네 형님. 자주 지시죠 형님. 저 말투가 달라지나. 인연이요? 정석이 형하고? 응. 뭘 다시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종민이 안정감. 네. 수다기. 종민이 안정감이 있어. 와. 저지 프로그램 뭐해? 나도 지금 1박이라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제 이만 가. 미우새도 이제 계속. 토밥 계속 하는 거예요. 토밥은 이제 끝났고. 그럼 너 일주일에 쉬는 시간이 없네. 토밥은 끝났고. 응. 그리고 이제 뭐 하더라? 스케줄 한 게 있을 거야. 너 스케줄 아니야? 왜 내가 얘한테 종민이한테 전했을 때가 저번 달이야. 근데 야 종민아 뭐 내 이런 거 하는데 너 한번 뭐 시간 좀 한번 내줘. 형 한번 도와줘.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시간 한번 볼게요. 그러더니
한 3주 후를 주는 거야 나한테. 와. 이게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게 오늘이야. 그게 진짜 오늘이야. 대학병원에 그러니까. 저명한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 아, 그 작경을. 내가 어. 내가 이만감 MC를 할 줄 몰랐어요. 거기 나올 때 이만감 MC야? 어? 에? 지금 MC야? 아 그래요. 네가 MC 진행을 한다고? 예. 네. 아주 진행하는 거 아니었어. 이성혁이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진짜. 얼마나 웃긴데. 그리고 요즘 또 배우는 것도 많아서 서른 없는 역사들 그. 역사 같은 거 배우고 나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설민 선생님한테. 거짓말 하시면. 아유. 지금 형과 더 많이 할 거예요? 다 까먹지 역사? 않았어? 아유 그래도. 역사? 예. 네. 종민이가 나 약간 캐릭터가 그래서 그렇지 은근 종민이 그런 거 좋아해. 아, 뇌가 지금 아 이게 뭔가 뇌를 막 공부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이 호동 오빠랑 비슷해. 어 맞아. 둘이 얼마나 토론하는데 어떻게 했지? 자 그러면 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되자 손자라고. 저 영조의 손자. 손자. 손자이자 아, 개혁 군주로 유명한 아, 정조. 와. 와. 사실 그 중간에 아버지도 맞춘 거잖아요. 정조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입니다. 아버지, 네, 네. 사도세자의 부인은? 아아 아, 이게 나도 몰라. 나 영빈 조씨? 뭐요? 아아 너... 아, 네. 문근영! 문... 저기 갑자기 예능국가라고. 아, 너 진짜로 해. 해. 해경궁 혹시? 아, 야, 야,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너 너무 놀라서 누나가.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아 그래요? 어. 방송이 삶이 됐네. 우리 종민은 방송에서 야, 진짜 방송에서 삶이다. 공부도 해, 방송에서 연애도 해, 방송에서 놀러도 가. 그러면 얘 다른 프로그램도 봐? 너가 안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이 봐? 많이는 못 보고 이제. 너는 어떤 거 이렇게 너 개인적으로는 뭐 좋아하니? 내 힐링은 그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거. 아, 마음 편한 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랑 아~ 똑같구나. 나이 드니까 다 한 곳에서 만나네. 어? 집에서 그럼 형은 쉴 때 뭐 해요? 집에서? 어, 운동, 딱 루틴 있어. 딱 운동하고. 유튜브, 계속 유튜브 보고 있어. 하루 종일? 아, 그게 루틴이냐? 아이고. 유튜브에서 진짜 아. 너무 많은 걸 배워. 거기 다 있지. 우주가 다 있지. 어, 다 있어. 뭐, 카톡 어떻게 보내는 법. 그거야. 여자친구 뭐 좋아하는 거. 뭐, 약, 몸에 어떤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 막 진짜 막. 명언 막 이런 것도 해서 얼마 전에 또 그 보다가 누가 경제 망한다고 주식 다 팔았잖아요. 그 유튜브 말 듣고 그래도 계속 올라. 아 위험한 사람이네. 행사하면 유튜브로 다 올라가지고 진짜 요즘에? 너무 신기하다. 형 노안은 안 왔다. 어? 형 노안이 안 왔어. 너도 이렇게 볼 수 있어? 어? 이렇게 안 봐? 안 보여? 이게 안 보여요? 야 영상경 보여줘봐. 아, 난 뭐 어, 지금 멀리서 잘 보여.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떨어졌죠. 옛날 내가 1.5인데 지금 0.8 정도? 어야 아, 형 지금 렌즈도 안 낀 거죠? 안 낀 거지. 생눈이야? 네. 어, 건강하다. 책을 많이 안 읽고 책을 많이 진짜 안 읽었어요. 나 빠질 일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 행사는 바로 유튜브로 올리겠다 사람이네. 확 올라가지고. 세상이 옛날에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너 진짜 약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 초가집도 살아보고 아파트도 살아보고 알았어. 뭔가 댓글이 없던 시대, 인터넷 없던 때부터 있었지 너. 그렇죠. 알아 있었죠. 보면 너는 밴도 타보고 카니발도 아, 타보고 다 타봤지? 다 타봤어요. 되게... 아니 면 동네 경험이 많은다. 그럼 경험치지. 혹시 우리는 어쨌든 늘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니까 세상이 좀 좁거든. 어쨌든 연예인들은 훨씬 우리보다 많은 사람과 인생의 굴곡을 이렇게 겪을걸? 막 이렇게 겪으니까 만남이 훨씬 얼음 같을 때가 있어. 어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영혼 없었어. 지금 아니 그 사람 너는 별일 다 겪지 않았냐? 어, 나는 이제 막 사귀 당해보고 막 저 사람 만나보고 막 이상한 얘기 들어보고 막 다 해봤으니까. 이상한 얘기. 아니 종민을 보면 허세가 없어. 왜냐면 다 겪어봤거든. 그래서 지금 45인데도 네. 큰 구설수가 없어요. 그럼 예상으로 종민이가 진짜 깨끗해. 조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 하면서 그냥. 아 그래 감사라는 포인트도 좋다. 네, 역시 진짜 좋은 분들 만난 거예요 내가. 아야 그래도 내가 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지.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잘 참아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분들 만났으니까 우리. 나도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사람이 왜 어느 순간 기고만장해져서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내가 저 사람 덕분에 고맙다가 아니라 내 덕분에 저 사람이 분명히 혜택을 받았는데 내가 더 아깝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나도 있거든. 그렇죠. 뭐 그럴 때도 있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아, 저 뭐야 저럴 때 있죠. 그러면
아니 종민이를 좀 교육시켜서 데뷔 3년 차 아래 직종을 불문하고 연예인들 2박 3일 캠프 아카데미 같은 걸 나 너무 도움 될 것 같아. 너무 도움 될 것 같아. 어? 진짜 약간 어. 그런 거. 연예계 꾸준함의 상징 김종민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하고 아, 네가 딱 와서 강의를 하는 거지. 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김종민 코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거 뭐냐 제가 아는데 몸을 아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누가 이렇게 상담하면 아니, 자, 종민 강사님 나 지금 19이야 어. 나 지금 막 데뷔했는데 너무 인기 있었어. 나 지금 막 거의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막 최고인데 아 사건이 터졌어. 큰 또 심각한 사건은 아니야. 어. 근데 너무 날 욕을 해 지금 막. 그럼 은퇴해야 돼? 은퇴요? 은퇴까지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터질 때까지 기다려라. 뭐가 터져? 뭐가 터지든. 아 그냥 지뢰 그렇게 하지 마. 어 먼저 어 네가 먼저. 아. 근데 이 그 기간이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기자회견 해야 돼? 아니요. 쥐죽은 듯이 있어라.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며칠이다 그것도. 며칠 지나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거 한 대 맞을 거 한 열 그럼 더 맞나니까 몇 대 더 맞나니까? 그 이런 거잖아. 내가 억울해 근데 어. 지금 세상에 뭔가 나와 관련된 게 진실이 아니야. 어. 근데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나를 너무 욕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런 게 몇 개 있어 나도. 아 이렇게 있어요. 아니 그 애가 있더래. 애가 있다고 막. 그래. 아니 이제 그럼 어떻게? 아니 형 그러면 애기 있다고 막 그 막 기사 막 돌 때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 뭐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변호사비가 더 든다고 그래. 누나가 아이브야. 에. 아이브 아 아이브. 장원영이야. 첫 정산이 나왔어. 에. 내 통장 1억이 꽂혔어. 와우. 난 너무 포르쉐 사고 싶어. 에. 사? 사야죠. 오. 어, 엄마가 나한테 전세 대출금 5천만 원만 달라고 했어. 아. 근데 엄마는 내가 1억이 들어온지 몰라. 몰라. 말을 되물으면 어떻게 어떻게 나는 이제 1억이 처음에 전세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 어. 그러면 근데 10억 됐을 때 더 크게 줘라. 아. 지금 포르쉐를 사? 당연하지. 왜 얘는 벌써 그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 마음이 더 벌써 어, 더 힘든 거 그거 줘도 후회 안 줘도 후회. 아. 어, 어쨌든 순수하게 드리지 못할 걸 어. 차라리 더 벌어서 더 드려라. 그리고 지금 젊을 때 저 욕심은 지금 안 하면 또 금방 또 생각나거든. 나 유진스 민지야. 어, 유진스까지만 해. 지금 나 너무 인기 많아. 내 사실 남자친구 있어. 밝혀 안 밝혀? 아유 그럼 밝히면 안 되죠. 너무 사랑하는데? 당당하게 손잡고 다니고 싶은데. 아 그래? 그럼, 숨어야 돼? 와 그게 뭐 자기 인생이니까 뭐. 그치 그 어, 맞아 그거는 개인의 내가 뭘 할 순 없지만 내 입장에 나였으면 숨긴다는 거지. 여자친구가 서운해도? 서운해도. 서운할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만났겠어요 나를? 아. 아니 물론 서운해하겠죠. 뭔 소리야. 서로 사정을 알고 만났을 때. 아 너에 대해서 잘 알아. 오픈할 거면 1년 후에 해라. 왜? 왜? 생각이 바뀌거든. 1년 정도 만나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을 너무 믿지 마라.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지금 흥분해 놓을 테니까. 아 그치. 아, 야 진짜. 그치. 야 이거 진짜 어 괜찮은데 이거? 뭐라고 괜찮아?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형이랑 아카데미 하나 사서 모델화해서 어 괜찮은데? 어떻게든 대답을 해줘. 연예계에서 오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 소중하긴 할 것 같아. 정말 이 바닥이 그렇게 오래가는 사람 예전으로 많이 없다. 그치 종민 노하우다 저건 진짜. 응. 어? 종민이 약간 그런 무리하지 않아. 무리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 너 무리. 너 무리 강경 유지 종민이.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얼른 접지 얼른. 확 뱉어놓은 다음에 다음에 생각이 바뀔 때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오히려 확 못 뱉는구나. 혹시 충청도 그래. 사람이니 너? 어? 맞습니다. 아, 그래? 어, 진짜로? 진짜? 서울에 태어나고 다 이제 충청도지 외갓댁 친갓댁 다. 아 진짜야? 충청도 어디? 공주. 공주. 아 이런. 나 공주에 학교 다녔는데. 아 진짜. 야 이 충청인들이. 아 처세술이 좋아요. 아, 이렇게 항상 종민이가 아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종민이의 미지근한 인생. 미지근한 인생. 종민이야. 아, 좋은데? 근데 미지근한 인생이 몸에 어떻게 엄청 보면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먹거든. 아 그러면 찬물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야 미지근한 인생 너무 괜찮다. 미지근한 인생이 오히려 뜨겁거나 정말 차가운 것보다
나을 수도 있네. 아. 우리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거야. 오래 해야죠. 사람 거라도 오래 해야죠. 20년 후에도 네가 1박 2일 하고 있을 것 같다. 나는 아니 뭐 그거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다 나이 들어서 아침 방송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하고 있어. 길만 준다면? 그럼요, 그럼요. 아, 종민이는 정확하게 지금 이 연예인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위치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이라고 인지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그래도 방송 일이 되게 재밌나 봐요. 이거 이제 힘들어서 다른 거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막. 그러기는 너무 멀리 왔어 사실은. 나도 그래. 다른 거 시작하기는. 나도 그래. 너무 많이 했잖아. 맞아. 이거를 다시 싸우려면 또 20년이 걸리는데. 뻔한데 그걸. 둘이 똑같다. 난 재밌는 듯. 축하해. 천재기 축하한다. 천재기. 그래도 어쨌든 종민 형은 앞으로 20년은 더 예능을 해요. 아, 못하더라도 자기는 플랜이 있는 거야. 그래도 힘든 데까지 시켜줄 때까지. 맞아요. 만약에 아무도 안 시켜주면 그땐 또 다른 일을 또 그때 가서 찾는 거야. 해야 되지. 투자 천하 이런 데 좀 알아보이지. 아니 그 제목을 김종민의 미지근한 인생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지 않아? 명언들이 쏟아지는데. 그래. 지금 미지근한 명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재밌네. 재밌다.